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참 고약한 말이죠. 그렇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이 있냐면, 또 구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3장 14절에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이게 음부가 이게 사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너는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을, 네 아들을 매질해라. 그러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징계하라, 이게 잘못하면,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애들을 이렇게 길러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무조건적 사랑하고 거리는 완전히 멀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임에 분명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말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구약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자, 구약과 신약은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겁니까?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교인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합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깊이 생각하라.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나는 누구요?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나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은 십자가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써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는 예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실상은 그 율법은 무엇이었다? 네, 언약이었다. 약속이었다. 네.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인 것 같지만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자, 제가 쉽게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엄마는 아기가 이뻐 죽겠다. 응?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 아기는 명령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려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면 너는 살아난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가 살아나면 네 발로 걸어나오라. 엄마가 애기 젖 먹으라 할 때 엄마가 옷 입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엄마 젖 가슴을 어떻게? 그리고 애기를 안아주고 그래서 애기 입을 왔다 갔다 돼요. 저 꼭지 갖다 돼요.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애기야 젖 먹어라 하는 말은 내가 애기야 내가 너를 너에게 젖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지.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했죠. 사랑 안에서는 무엇과 무엇은 일치한다? 약속과 명령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십계명은 언약, 그 명령은 언약이다. 그런 거죠. 요거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요거를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요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경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즉,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혼자서 이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100살이 되면 아들을 낳게, 아들을 가지게 하겠다. 아브라함 지 혼자서 무슨 재주로? 그것도 전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체험했어요, 세상에. 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손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하나님은 율법주의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다 뭐예요? 조건을 걸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뭐냐 이게? 그 저것들은 말이야,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쟤네들을 고쳐주냐? 네. 아시겠죠?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맞아주지를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데, 이건 뭐 아무나 그냥, 도매금으로 뭐예요? 아무나 막 병 고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율법하고 같아야 달라. 율법하고 다른 것 같아. 율법은 명령이고, 예수는 뭐 명령해서 뭐를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 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은 뭐니까? 약속이니까. 많이 헷갈리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이 탁 써가지고 자꾸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절대로 문둥병자나 특히
세리들. 세리라는 그 세금 걷어서 자기 국민들을 착취하고 아주 나쁜 놈들하고 만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세리하고 감옥에 갔다 나온 전과자들하고도 밥 같이 먹고 그래.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저런 놈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고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약. 구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네?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율법과 뭐예요?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 선지서,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다음에 여기 시편, 이것들이 구약입니다.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약속을 지키려 왔어. 그 약속 지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러 왔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을 보소.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보내셨어. 그런데 이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라는 말은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하시라고 보냈어.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이는데? 죄가 많고 불쌍하고 거지들, 세리들, 죄인들. 눈먼 봉사들, 죄 많다고 여겨지는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받아들여. 그러나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고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여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네, 무조건적 사랑을 얻으려고. 무조건적 사랑을 얻으면, 받으면 그게 생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기를 원치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인 저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는 죽어도 뭐 하도록? 부활하도록 영생을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단 이거를 여러분이 탁 머리에 꽉 박아 있어야 돼. 그런 거야. 자, 이제 이거를 알고 이 질문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하늘에 하늘님이 햇빛을 비추이듯이 악한 자는 햇빛 안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가 오게 하고 악한 자에게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조건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문제점을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발견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어느 게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써놨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써놓은 걸 들고, 이성구 박사님 말이 틀렸네? 하나님 사랑이 조건적이네? 이렇게 흔들리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을 딱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야 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른 점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 자, 이 율법이나 선지서는 뭐를 약, 모두가 다 뭐다? 약속이다. 뭐를 약속한 거라?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그래요. 율법이나 선지들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루려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러 왔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내가 너희 대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약속만 해놓고 아직 안 왔어. 오랫동안. 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면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 것이다. 와. 이루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 구원은 어떻게?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말이 이제, 예,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 놓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자, 옛 사람들에게서라는 말은 모세나 그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배웠지. 그러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배웠을 때는, 나는 간음한 일 없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됐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신약 시대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나는 전혀 아무 여자와 내 아내 이외에는 내가 같이 잔 적이 없습니다. 좋았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던 때가 구약 시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은 침에는 못 미치는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는 뭐라요? 여기 나오잖아. 뭐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 자, 내가 이제 신약시대다.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내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때는, 응? 그때는 내가 진짜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한 그 가르침보다 못 미치는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구약시대는 뭐예요? 나는 다른 여자고 잡은 일이 없어. 그럼 오케이, 너는 착하구나. 아주 착한 남자구나.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 이런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은, 진짜 가르침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이미 그녀와 더불어 이미 뭐요? 간음한 거다. 하, 저 여자 정말 이쁘네.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 뭐요? 했다. 와. 이거 고민 아닙니까? 이 세상 남자들은 맨날 간음하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네, 눈 가리게 하고 살아야 돼. 눈 가리게 하고 살아봐야 소용없어. 또 어디게? 안 봐도 뭐요? 또 마음속에서 또 막.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은 그런 간음하는 본성이 있다. 이거를 죄적 본성이라 그래요. 그 본성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바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네. 자,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는 그런 구약의 약속, 옛날 약속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약속, 신약 약속하고 약속에 못 미치고 어정쩡한 약속이어서 그렇죠. 그 왜 그래? 왜 그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뭐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이집트의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법 천지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그렇죠? 수 틀리면 아무도 안 볼 때 죽여버리면 돼. 예. 그리고, 보는 사람 없을 때는요, 뭐, 보는 사람이 있어도, 힘센 사람들은 뭐요? 여자를 막 덮쳐버리면 돼. 그런, 막, 뭐, 도적질 한다는 거, 이건 뭐, 정상이야.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그냥 뺏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호소를 해? 노예들에게는 뭐가 없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말로 하면 형편없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죠. 왜? 여러분이 처음 뉴스타트 센터에 딱 오셨을 때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한 여기서 10일 동안 계신 동안에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나무방에 들어가서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옆방의 여자를 덮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듣자마자 짐 싸서 안 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 이상구 박사는 우리를 뭘로 보냐?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그 계명을 준다는 것은 그 계명을 받는 그 상대방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법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최소한도 뭐예요? 이 정도는 지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무법자들한테 대놓고 여자들을 보고 딴 마음을 품으면 죽을 줄 알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노예 생활로부터 무법 천지에서 정말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야만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정말 천사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맨 첫 단계로 어떻게 중간쯤 목표를 딱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것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우리같이 아직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실 때 누구를 반드시 보내겠다고 가셨어요? 보호회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와야만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가 있어, 세상에. 이거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면 자, 너희 원수가 너를 눈을 때려서 눈이 하나 빠졌다면 너도 눈을 하나 빼라. 이빨이 빠졌다면 너도 그 원수의 이빨을 빼라.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어떻게 하라고? 왼쪽 눈 빼거든 오른쪽 눈도 빼라 그래라. 네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는 하늘 차원이야. 그렇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까지 가도록 진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약이다 이 말이야. 신약.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내가 그런 그만큼 착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상상 못해. 뭐 박사님은 되시겠죠. 천만에. 예. 마누라가 조금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면 또 금방 화나는 걸.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화를 벌컥벌컥 냈는데 이제는 버럭버럭 안 낼 만큼은 변했다 이거야. 근데 속에서 이거는 아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맨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뭐라면? 명령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 내가? 그거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보고 어떻게 해? 무덤 속에서 나오라는 말하고 똑같아. 똑같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나사로로서는 돼, 안 돼?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구, 너도, 내가, 너도 나처럼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지킬 거요. 그거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소.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야.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걸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 그거를 순종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자, 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은 말씀을 보고, 야, 이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이거 구원받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령을 명령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줄을 몰라? 약속인 줄을 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구약에서 했던 약속을 다 지키고 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됐어.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나처럼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와, 그렇다면 하나님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응?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중간쯤 어정쩡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죄인이,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만 해도 야, 주위에 많이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더 뭐예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을 수가 있어.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자기들만큼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만
어떻게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지만 이거는 어정쩡한 상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그런 최종적인 약속. 이전에 어정쩡한 약속이 어정쩡한 율법이 뭐예요?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 그렇죠? 구약은 그 수준이다.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악한 사람은 누구를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무엇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생명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자라고 부릅니까? 무슨 자?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무슨 자예요? 죽은 자지.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신 자.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인 사람을 무슨 자라고 불러요? 산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죽은 산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죽은 자는 아이고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망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 여러분,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는 뭐예요? 사망이야. 그렇죠? 사망 속.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사망을 선택했다는 말은 뭐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이게 이제 악인이야. 악인. 악인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 네, 사망을 선택했다. 즉, 아, 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 사랑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평생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 삶 자체가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자기 유전자를 키면서 살아, 끄면서 살아. 그게 저주 속에 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사망을,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하여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저주 속, 저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야 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은 사망을 선택했고 이 사망을, 사망이 저주야,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이 말은 저주를 선택한 사람의 집에는, 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집에는 저주를 내리신다. 아니지.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사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 나는 생명 필요 없어. 무조건적 사랑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을 선택했고 저주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주를, 사망을 선택한 것을 자기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눈이 번쩍해야 돼. 진짜 그러네. 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일례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역대상 10절.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 하나님을 자꾸 떠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치다가 자기가 패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적군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적군들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막다 지금 추격을 해와.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자기 칼을 빼가지고 활복 자살을 했대. 누가 누굴 죽였죠? 사울이 자기를 죽였어. 자, 이거는 사실상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여 자살해서 사울이 죽으니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한 뭐예요? 죄 때문이었다. 누가 죽였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성경은 이런 책이요. 분명히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왜? 악인들이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사울이 자기가 죽었다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 말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경은 예, 구 헷갈려 신 헷갈려 책이 돼. 네.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신약에 보세요.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달라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내 아들은 토꼈다가 돌아왔다 그래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누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 도망갔다는 얘기를 안 해. 내가 잃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란 말입니까?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키우다가 잃어버렸대.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찾았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형은 뭐라 그래요? 그 새끼는 토꼈다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베풀 이유가 없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 다시 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면 나는 기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법은 무슨 어법입니까? 인간이 잘못한 것을 사울이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토꼈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 여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누구 잘못으로 돌린다?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잘못 죄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다. 그런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 박수 쳐요. 좀 치라고. 제가 이거 이 말을 하는 게 좀 거북한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달라고 여러분한테 박수를 구걸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이게 거북한데 좀 어? 좀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 치시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을 안 쳐도 돼. 여러분 지금 암이 나야 되잖아. 그래서 박수를 칠 어떤 기회라도 포착해서 더 많이 칠수록 여러분에게 좋고 누구에게 더 좋아? 하나님에게 더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전,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생기를 주실 기회를 좀 드리라 이 말이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꿀먹은 뭐처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고통받는 그 책임을 누가 지시는, 자기 자신이 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의 책임을 다 자기에게 돌리시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낸 것이 어디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저주를 받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죄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법이다 이 말이야. 그 이 표현법은 모든 죄의 책임은 누가 대신 지시겠다?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를 모르면 뭐 하나님 조건적이네 뭐. 뭐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고 착한 사람은 복을 내리. 미신이나 똑같지 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조건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의 죄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적으로 기록된 것 같은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더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무조건적 사랑으로 확실하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동에서 오는 이 기쁨, 이 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생기를 받아 우리들의 유전자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하셔서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참으로 선한 인격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정말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